잘 먹겠습니다. 인사 안 해? 창피해요. 아 뭐야? 아 영환이 형이 아유 또 이빨이 게 그만큼이니까. 반갑습니다. 와 간장게장 보일 거야? 와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들? 오. 뚜껑을 갖고 올게. 자기 이제 안 되겠어. 자기 그 통금을 정해야겠어.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옆에 내가 3시에 나가면 집에 안 들어와요. 11시, 12시에 들어와요. 그럼 내가 어디 가는데? 응? 그럼 내가 나가서 어디 가는데? 오른지 그거 나야. 하잖아. 하이 아까 지은 거 보고 어땠어? 왜? 어? 왜? 내가 이상훈이가 어때? 근데 뭐. 아직 하이미가 어린이집을 안 가가지고 자유가 없어서 100%는 모르겠어. 어린이집 언제부터 가지? 하이미? 다음 주. 아니 저는 막 학교열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. 내가 막 그러면 어떡할 거야? 어? 막 학교열에 엄청 불타가지고 무조건 당장 가야 돼 막 이런. 근데 생각을 안 해봤어. 왠지 알아?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. 그럼 지금 생각해봐. 나 약간 단호하게 말할까? 안 된다고. 하이미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낳은 아이가 아니야. 우리 서로가 행복해야지. 하이미가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? 행복할 것 같으면 보내. 어? 보낼게. 가야 돼. 하이마 행복할 것 같니? 너가 그 학교 가면? 응? 아빠 싫어. 거봐 싫다잖아. 하이미한테 더 이상 그런 말 꺼내지도 마. 안 돼. 가야 돼. 이세빼 정신 차려. 옛날에 내가 널 좋아했던 이유는 너의 그 순수함 그 자체 때문이었어. 내가 연애할 때 타락했는데? 야라라. 연애할 때 자세가더니 결혼하고 나면 완전 변했다. 인정? 어 인정. 난 아직도 자기 너무 사랑해. 표현을 안 하잖아. 그러면서 방송하기 전까지는 엄청 뚝뚝하고 뭐 물어보면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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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방송 끝나면 내 인사 있어 막 이러다. 아서 그렇잖아.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. 내가 진짜 몰카 왜 안 하는 줄 알아? 자기 너무 욕먹을까봐 내가 못 하는 거야. 아니 해! 진짜 해봐 해봐 해봐. 여러분들 저 진짜 난 진짜 내가 나처럼 자상한 사람 없단 마인드거든. 아이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말투만 예쁘게 해달라고. 그러면 100점짜리인데 왜 말투를 예쁘게 안 하냐고. 근데 말투 하나 이상하다고 지금 100점짜리를 무슨 20점짜리로 바꿔놓으니까 문제지. 그 평소에 어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데 대화를 맨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나 안 나. 정 떨어져 안 떨어져 약간 이러려고 말할게. 아니야. 아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딱 말해. 좀 상냥하게. 아 여보 나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데 벗을 수 있을까? 그렇게 얘기해? 말고 그건 너무 찌질하잖아. 그럼 그건 계속 그대로 가고 여보 나 그러면 나 콜라가 먹고 싶은데 콜라 하나만 더 갖다 주면 안 될까? 그래 지금? 어 자기 나 보면 알잖아. 일편단심인 거. 응? 응. 알아볼라. 응. 자기만 알아주면 됐어, 내 마음. 아 근데 이렇게 먹는 건 좀 내 스타일에 안 어울려. 너무 지저분해, 먹는 게. 나 뭔가 좀 깔끔하게 그냥 숟가락 하나만 넣고 먹을 수 있는 거 좋아하거든. 그래서 이거 먹을 바에는 국밥? 근데 국밥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가족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맨날 국밥을 못 먹어. 그게 너무 한이야. 왜? 응? 왜만 먹어? 아니 자기도 맨날 국밥 먹을 수 없고 나 한 번씩 국밥 먹을 수 있어? 아니 없어 미안. 지금 거의 20kg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더 안 빠지긴 하네요 이제. 어. 뺄 데가 없어 라고 할 것 같지만 요즘 제가 사실 말할게요 좀 약간 스타 실력도 많이 줄어들고 방송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운동 좀 약간 다시 좀 쉬면서 폼 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방송. 방송 시청자 수도 다시 좀 붙고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좀 다시 폼 좀 올라 스타도 실력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살 그래도 많이 뺐어요. 근육도 좀 올라왔고 원래도 근육 있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 근데 허벅지도 좀 허벅지는 근데 티 날라가. 근데 제가 헬스를 안 했어요. 웨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웨이트를 안 하고. 근데 배도 배는 근데 아랫배가 좀 아직 많이 나와서.
이거 집 다 빚인 거 알지? 차도 빚이고. 아니 이게 왜 무슨 내려가? 어디까지? 괜찮지? 어? 어디까지 내렸어? 아니 왜 바지가 거기까지 내려가? 배 아파. 자 이거 괜찮겠지? 정치 당하기만 해봐 진짜.